안녕하세요. 책 읽는 의왕 김민지입니다. 시민이 직접 북 큐레이터가 되어 책을 소개하는 시간. 오늘 만나볼 시민은 조민희 님입니다. 그럼 저와 함께 책 속 여행을 떠나볼까요? 안녕하세요. 그림책으로 제2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는 조민희입니다. 제가 소개할 책은 북극곰 출판사에서 나온 정주희 작가님의 꽃이 필 거야 라는 그림책이에요. 이 책은 식물이 자라면서 꽃을 피우듯이 텃밭의 야채도 다채로운 꽃을 피워내는 과정을 아이의 시선으로 아름답게 그려낸 그림책입니다. 실제 작가님께서 거주하시는 집 마당에 10년 동안 텃밭을 일구시면서 그려낸 그림책이라고 하셔서 더 실감이 났습니다. 작가님께서 직접 책 소개를 해주시는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. 그때 꽃이 필 거야 라는 제목을 보고서 민들레처럼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꽃이겠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. 이 책의 배경은 바로 텃밭이에요. 책 속에는 묵꽃, 토마토꽃, 시금치꽃, 양파꽃 등 여러 야채꽃이 소개되어 있어요. 이미 그림책을 보신 분들이라면 실제 야채꽃을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? 저처럼 경이로운 마음이 생길 거라 확신합니다. 싱그러운 봄의 설레임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아마 이 그림책이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될 거예요. 바람 부는 날이면 시금치꽃 길을 걸어봐. 소곤소곤 사랑 이야기가 들리거든. 시금치 총각이 사하하면 시금치 아가씨는 랑해. 비 오는 날엔 당근꽃 우산을 써봐. 퐁당퐁당 퐁퐁당 퐁퐁당당 퐁당근. 마치 피아노의 스타카토 선율처럼 우산에 떨어진 빗방울이 퐁퐁퐁 하고 춤을 추는 것 같지 않나요? 소개해드렸던 두 장면을 사랑하는 사람과 노래하듯 함께 읽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베란다 화분에 야채씨를 심어서 꼭 야채꽃을 보고 말리라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요. 아이와 함께 씨를 심고 물을 주며 야채꽃이 자라는 과정을 함께 관찰한다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책은 길벗 어린이 출판사에서 나온 보람 작가님의 파닥파닥 해바라기입니다. 키가 큰 해바라기들의 그늘 속에 작고 여린 해바라기가 나 여기 있어 하고 파닥파닥 날개짓을 하면서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감동적인 그림책이에요. 이 책을 통해 작은 해바라기인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어른들이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